One, two, three, and.안녕하십니까. 얼굴이 꽉 찬 방송. 내용은 꽉 차지 않았지만 앞으로 채울 방송. 네, 겔탭 10.1인치를 후배 기자가 갖고 날리는 바람에 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흔들리는 방송. 네. 유럽의 상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어쩔 수 없이 아이폰4로 찍고 있습니다. 네, 직접 손에 들고 있습니다. 네. 네. 아직 3마리를 안 샀어요. 네. 이번 주 이제 가장 핫한 뉴스가 선거를 빼놓을 수 없겠죠? 네. 아, 선배님, 이겼습니까? 네, 이겼습니다. 어디가 이겼죠? 삼성 라이온즈, 화이팅! 아, 안녕하세요. SK 팬입니다. 자, 피해가시는 것 네. 같은데요. 네. 네. 2대 0입니다. 네. 그냥 말조심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선거 끝났는데? 제가 선관위에 네. 좀 트위터로 물어봤습니다. 네. 이번에 뭐 선거법, SNS와 관련된 선거법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뭐 블로깅도 하고, 뭐 언론에 이제 여러 가지 보도 자료도 냈는데, 선거법이 적용되는 게 선거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뭐 지금 마음껏 썼다간 잡혀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기준이 좀 모호한 것 같습니다.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선거와 관련된 어떤 메시지를 올릴 때 조심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 기준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뭐, 블로그를 참고하러 갔는데, 봐도 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참, 대단한 분들. 근데 저 궁금한 게, 네. 물어보고 싶어요, 전문가한테. 네. 이 SNS 같은 게 과연 투표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선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개인적, 뭐야, 이거. 치고 들어온 거야? 아, 딱 걸렸네요. 아, 네. 네. 개인적으로는 보면, 뭐, 노출이 안 돼도, 그 정보에 노출 안 되는 사람. 그럼 만약에 신문도 네. 안 읽고, TV도 잘 안 봤어요. 네. 연예 프로 보시고. 사회적으로 별 관심이 없었는데, SNS에 갔더니, 너도 나도 다 선거 얘기를 해. 네. 페이스북에 갔더니 선거 얘기해. 네. 트위터도 그렇고, 미투데이도 그렇고, 싸이월드도 그렇고. 네.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온통 얘기하니까, 선거에 관심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네. 이번에 특히 이제, 서울에 사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투표에 관련된 이 압력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안 했다간 이상해지는 거야. 네. 그런 거. 그러니까 누굴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아, 이거 진짜 해야 되는 거 보다. 나 안 하려고 했는데. 네. 네, 뭐, 선관위에서 실제 그 연령대별 네. 그 투표율을 이제 뭐 공개를 해봐야지, 네. 뭐, 객관적으로 우리가 좀 검증을 네. 해볼 수 있겠지만, 재작년에 네. 그 넛지라는 책, 그 네. 베스트셀러 혹시 읽어보셨나요? 안 읽었습니다. 그 넛지라는 책에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게 뭐냐면, 어떤 나라에서, 투표율을 올리게 한 방법을 좀 고민을 했는데 네. 그 중에 하나로 좀 테스트를 해봤던 게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약속하는 말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 투표할 거냐? 라고 물어봤다고 해요. 아. 그랬을 때 투표하겠다라고 대답을 한 사람들은 실제로 투표를 하게 된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갔다라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약속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는 심리적인 작용이 생겨난다. 네. 근데 좀 전에 그 랩자님께서 말씀하셨던 SNS 오갔던 수많은 투표 관련된 메시지들 중에 상당수는 너 투표할 거냐? 나 투표하겠다라는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게 뭐 알게 모르게 뭐 증명할 길은 없겠지만 네,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실제 전체 그 투표율을 봐도 종합 재보궐 선거가 시작된 이래 뭐 최고의 네. 투표율을 뭐 기록했다라고 그렇죠. 평일에 이루어졌었죠. 네, 그렇습니다. 아, 이런 재미난 것 중에 뭐 해외 사례라든가 뭐 학계에서 연구된 건 없나요? 작년 독일 뮌헨 대학에서 네. 트위터와 그리고 선거 결과 예측에 대한 어떤 리포트를 발표를 했었죠. 아, 그랬나요? 네, 그 각 정당 또는 각 후보자들에 대해서 트위터에서 이제 언급된 그 횟수 또는 그 비율. 상대 후보가 있다라고 하면 상대 후보에 비해서 특정 후보가 어느 정도의 그 비율로 메시지를 점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실제 그 후보자들 투표율 또는 각 정당의 투표율이 그 트위터 멘션 점유율과 거의 유사했다라는 이제 결과를 그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궁금한 게, 나경원 네. 후보가 엄청나게 많이 점유를 했어요. 키워드도. 네. 네. 근데 다 안 좋은 얘기야. 부자하더라고. 네. 빨갱이들만 있어서 그런가? 아, 선배님도 뭐 비슷한 트위터. 아니, 전. 네. 파란색이네요. 네. 파란색인가? 네.
실제로 뭐 국내 한 업체에서 네. 서울시장 그 후보, 그러니까 박원순 씨와 나경원 씨에 대한 그 멘션수 추이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네. 사이트를 공개했었죠. 그렇죠. 이건 참 재밌더라고요. 네. 처음이었죠? 국내 네네. 그렇죠. 이제 그걸 보면, 투표일 일주일 동안 거의 나경원 씨가 박원순 씨에 비해서 거의 압도했습니다. 네. 멘션되는 그 량이 있어서요. 그게 이제 뭐 독일 그 리포트, 그 결과가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하면 소시장 선거 결과도 뭐 지금과 좀 달랐겠죠. 근데 아니었다라는 거죠. 한국은 그렇게 해외에서는 정량적인 접근으로, 정량적으로 분석만 해도 어느 정도 투표율이 예상이 됐는데 한국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네거티브가 너무 심해서. 뭐 좋은 이야기보다는 그렇죠.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서로 이번에 멱살만 안 잡았지, 진짜. 네. 칼로 쑤시고 막 이런 거 쑤시고. 죄송합니다. 너무 과격했죠, 이번에. 네. 서로 욕하는 게 너무 많았어. 네. 평상시에 왜 이렇게 됐나. 막 네. 갑자기 트위터에서 서로 욕하고 막 이런 거. 네. 안타깝더라. 근데 한 가지 제가 그. 저도 욕했는데. 좀, 이 트위터. 네. 참, 이제 그 집권 여당 쪽에서 이제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네. 뭐, 본질적으로, 이 트위터는 그 집권당 측에 이제 분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에 있어서요. 네, 왜 그러냐면 네. 트위터 이용자 주요 연령층이 어떻게 되죠? 거의 뭐 30대, 40대, 그렇죠. 20대 후반 뭐 이런 것 같아요. 랩장님과 저 그리고 뭐 그 정도. 그러니까 30대 전후가 네. 뭐 이제 주를 이루는데 그 사람들의 정치적인 색깔은 어디 쪽에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 빡빡하니까 빡빡하니까 살짝 네. 턴 레프트? 네, 저분은 네. 40대. 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선배님이 아주 새파란 사람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파란 선배님은 파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선배님의 친구들은 파란 사람이 많겠습니까? 빨간 사람이 많겠습니까? 아, SNS에서? 네. 아, 빨간색이 많죠. 빨간 사람들이 많겠죠. 네. 자꾸 파란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왕따 당할 수가 있겠군요. 네. 그럼 선배님 파란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아, 입을 닫아야 되는군요. 그렇죠. 조용히. 셧더 마우스 해야 되겠죠. 아... 네. 근데 저는 빨간 사람이에요. 친구들도 다 빨개요. 마음 놓고 얘기하시면 그렇죠. 마음 놓고 떠들겠죠.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 중립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느끼게 될까요? 트위터만 봤을 때는 요로는 절대적으로 빨간색 그러니까 좌측에 치우쳐졌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약간 좀 현실 왜곡 문제가 좀 생겨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래도 바람직한 일이겠죠. 그동안 그 주류 미디어들 다 뭐 전체적인 색깔은 아주 파랬었죠. 아, 파랗다 처음으로 파랗다 가져보는 아, 네. 파랗다 못해 청명했죠. 네, 그렇군요. 아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만약에 뭐 한나라당이 원하는 건 아닌데 네. 이번에 뭐 내년에 네. 뭐 총선하고 대선에서 만약에 뺏겼어 네. 대권을 네. 이 양반들한테 네. 어, 좌측에 있는 분들 네. 좌측도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좌측에 있다는 한테 얘기를 하니까 네. 어, 그 사람들한테 뺏겼을 때도 과연 네. 지금처럼 이 트위터 쪽에 네. 이 정보에 대해서 이런 네.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지 한번 검증을 해보기 위해서라도 그런 일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학계의 연구를 위해서도 네. 대권이 뺏겨져야 되나요? 어 이거 별로 안 좋은데 우리 잡혀갈 수 있겠다. 사전선거 그렇군요. 네. 좀 저는 이런 것들이 국내 대학에서도 많이 좀 연구 좀 되고 물론 네. 미디어에서도 또 그런 분들하고 재미난 연구 네. 좀 먼저 해서 되게 질 좋은 정보들이 네.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왜냐면 내년에 선거도 있고 네. 앞으로도 할 얘기도 많이 있고 네. SNS 같고 단순히 선거뿐만 아니라 네. 일상적으로 적용될 것들이 많아서 네. 어, 그래서 소셜 익스프레스 랩장님도 할 일이 많으시겠어요. 네. 아마 내년에는 그 단지 트위터를 분석하는 툴 그러니까 이미 다 지나고 나서 네. 그게 어떤 상관관계를 가졌는지를 이제 사후에 분석하는 게 네. 아니고 실시간으로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바로 대응할 수 있게 어떤 특정 네거티브 어떤 이슈가 있었다 전략을 펼쳤다라고 네. 했을 때 바로 SNS를 보면 그 전략이 제대로 먹혀들고 있는지 이런 모니터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제대로 대응하려면 그런 모니터링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거고요. 뭐 그 이번 우리 전 주제가 가트너가 전망하는 2012년 그렇죠. 빅데이터도 있었고 소셜 분석 같은 네, 게 그렇죠. 포함돼 있었죠. 네. 어드밴스드 분석. 네. 뭐 내년 뭐 한국 총선 대선 뭐 겹쳐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 소셜 분석, 뭐 소셜 분석은 작년 네. 네. 뭐 이제 발표된 네. 뭐 기술이긴 했었지만 그게 뭐 폭발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최근에 보니까 뭐 한나라당도 SNS에 대해서 이제 난리 났다고
네. 하더라고요. 10만 명 명설을 뭐 이야기했던 걸 알고 있는데 그 10만 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궁금합니다. 그들을 찾아서 한번 다음 주에 한번 찾아볼까요? 네, 한번 시도해보죠. 네. 네. 이번 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